그러니까 무릎이 돌면서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가서 압박하시면 이게 밀어버려요. 안 돼요. 이 상태에서 무릎을 여기서 먼저 이렇게 죽이고 시작할게요. 그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. 여기서 제가 슬라이딩 하듯이 이렇게 미끄러져 나가서 이렇게 붙여놓을게요. 이렇게 이렇게 틀리시면서 이렇게 가십니다. 죄송합니다. 어머니 고통받는 우리 동지 씨. 자, 이번에는 직선적인 무브먼트 한번 연습해볼게요. 이번에는. 자, 저 이렇게 다리 꺾어라. 꺾으시고, 저 끌어 안으세요. 자, 빵 누우시면서 올려차세요. 이렇게 이 상태, 이걸 만드셔야 돼요. 자,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자. 여기 살짝 무릎 꿇어. 그렇지. 이 상태에서. 자. 빵. 그렇죠. 이렇게 버티셔야 되는데, 제 힘보다 더 다리가 올라가시는 거예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, 넘어간 사람은 바닥을 짚으면서 상대 힘보다 다리가 더 올라가요. 자, 꿇고. 저 끌어 안 돼. 꿇고. 이게 시작. 아까 제가 이건 안 보여드렸는데, 돌면서 골반을 버티셔야 돼요. 어? 잠깐만. 그래서 저희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? 이드리. S드리. 이거 기억나시죠? 그리고 상대 다리를 벗어나는 거예요. 사실, 8시보다 훨씬 고품질의 수업이죠. 자, 사람이 잘 벗어났어요. 자, 다시 한 번. 자, 빡. 바닥 짚으시면서. 이분. 다리가 여기서 흔차돌이지 도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. 자, 어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렵진 않아요.